땅 끄지겠다 자스가. 그 왜 자꾸 한숨을 쉬고 있어? 며칠 있으면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답답해서. 에이구, 효자 났네. 효자 났어. 군대 가면 효자 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요즘 엄마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죄송스럽고 막 그러더라. 에이 자식들 진짜 씨. 너가 자꾸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 보고 싶잖아. 아 진짜 엄마 보고 싶다. 아 그냥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싶다. 꿈 깨라. 우리가 뭔 수로 전화하노? 어? 어? 도현아 괜히 잘 갔다 왔어? 어어어 어, 어. 어? 어? 야! 아, 이 귀한 걸!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외진 나갔다가 PX 가서 샀어요. 우와! PX. 그리고 얘들아, 이리 와봐. 나 엄마랑 전화 통화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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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의무는 몰래 하면 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3분 했나? 3분? 어. 3분. 괜찮아? 아, 괜찮지. 뭐하고 있노? 퍼뜩 치라, 퍼뜩!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엄마랑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어떻게든 외진 나가야 되니까래. 인정사정 보지 말고 퍼뜩 치라, 퍼뜩! 알았어. 간다. 야, 왜 피해 때리려며? 겁나냐?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배웠던 쿵푸가 몸에 익어붙는 것 같아. 반사신경이 워낙 좋아갖고 내가 피하기 전에 잽싸게 퍼뜩 때리라. 퍼뜩! 알았어. 간다. 에이씨, 아 삼촌이 동작이 굶뚜니까 그런 거 아이가? 퍼뜩 치라고, 퍼뜩! 좋아. 너무 추워. 하다! 아이씨, 반사신경이 너무 좋아할래. 야, 나와봐, 나 치워봐. 야, 야, 나부터 막해. 야, 치워. 나와봐, 나와봐. 야, 내 종훈이로 와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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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한 번에 세게 때려. 알았지? 한 번에 세게. 나 그럼 진짜 세게 때린다. 그렇지, 그래 나와야지. 자, 큐! 광대가 아파요. 아, 아, 봐봐, 봐라. 아이고, 아, 아,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저기 아무래도 외진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을 어쩐다. 어쩐다. 그래, 그러면 되겠구만. 아니 무슨 빨간약이 만병통치약이야? 아니 먹는데 빨간약 왜 발라? 내 말이. 에이 괜히 다치기 마고. 외진은 저 달나라 가쁜데. 외진. 하지만 우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다. 응? 뭐지?
조교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아, 보면 몰라. 용접하잖아. 귀찮으니까 저리 가. 네, 알겠습니다. 와, 불꽃 진짜 예쁘다. 와. 아, 내가. 그러니까 용접하는 걸 왜 보고 있어? 아. 각막에 화상이 붙잖아. 멍청한 자식. 아니 그렇게 용접하는 걸 왜 쳐다보고 있어? 에휴. 어? 밤이다. 오. 와. 밤 맛있겠다. 아니 뭔 방 굽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해? 잘 안 들릴 거야. 알았어? 예? 암이야? 아,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암이라니! 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갑자기 뭔 소리야! 무슨 암입니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야, 괜찮냐? 최장암. 예? 최장암은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내가 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참나, 용접 보다가 눈 멀고 밤 꾸아 먹다가 기 멀고 에라이 문디 자식들 참시. 에휴, 멍청 자식. 영훈아. 영훈아. 이번 훈련병들은 왜 다 이 모양이야? 야야, 니들 다 일어나. 왜 그러십니까? 외진 나가야 되니까 다들 일어나라고! 대박입니까? 군의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 외진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너 지금 외진 나간다고! 됐습니다. 외진 안 나가고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다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외진을 나오게 됐구만. 어? 이제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겠다. 그치? 야, 근데 왜 우리 외진 안 보여준대? 아, 형. 야, 니들은 치료 끝났으니까 여기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 난 다른 환자들 좀 보고 올 테니까 한 30분쯤 걸릴 거야. 아, 니들 혹시라도 나 없다고 딴짓하다 걸리면 죽는다. 예, 알겠습니다. 야, 갔다 야, 빨리 가자. 어디? 여보세요. 감이 멀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 나쁜 새끼. 아씨. 뭐야? 그럼 고장 난 거야? 그럼 주위에 다른 전화기 없어요? 뭐야, 인마?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 아이, 나 정말. 아이, 누가 전화를 고치래서 찾으랬지. 알았어. 내가 한번 고쳐볼게. 진짜, 씨. 어떡하는 거야, 진짜. 어! 야, 전화다! 야, 이런 행운인가?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형부터 전화해. 엄마! 나 아들! 엄마!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말이 너무 빨라!
야, 뭐라고? 아, 형 줘봐요. 내가 내가 다시 들어줄게. 어? 여 여보세요. 뭐래? 아, 이게 잘못 걸었잖아. 이 자식 이 엄마한테 말 부르지 그게 뭐야 인마. 아, 내가 먼저 걸래요. 야, 진짜 번호 좀 저기 02 887에 89 어? 02 887에 어? 왜? 안 울린다. 아, 진짜 답답하네. 저기 전화부터 고장 났는데. 예? 아, 이런 젠장. 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지. 이제 다 틀렸네. 저기 저쪽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예? 정말요? 예. 어? 야, 공중전화다. 사람도 얼마 없어. 의무병이나 잘 봐. 왜? 무슨 일이야? 어? 이 자식들이 씨. 뭐요? 아니, 당신 누군데 초면에 반말이야. 당신? 이 자식이 씨. 어? 아, 저 사과하잖아요. 아니, 누구신데 그러시냐고요. 이 자식 빠져가. 야, 따라와. 따라와. 아, 어디 따라가요? 따라와 이 자식들아. 아니, 야, 훈련병들이 빠져가지고 전화를 하러 돌아다녀? 니들은 부대 복귀하면 다 죽었어. 나 약 타올 테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있어.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의무병이 거기 있을 건 또 뭐야? 야, 이제 전화하기 글렀네, 글렀어. 그렇게 우리의 전화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 얘들아, 이것 좀 먹을래? 저기 아줌마 안 사요. 저기 돈이 없어요. 돈이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파는 게 아니고 훈련 받는데 힘드니까 좀 먹으라고. 우린 저쪽에 많이 있거든. 잘 먹겠습니다. 어, 핸드폰이다. 저기, 저기 답답하지 마. 저 죄송한데요. 그 핸드폰 좀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어? 그래, 편하겠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패턴, 패턴. 그, 잠깐만. 예. 여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너인 척하고 전화를 받아? 사투리 못해. 아, 여보세요. 니 누구?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이가, 응? 내다, 진영이. 진영? 아이고야, 내 새끼 진영이 맞나? 맞다. 내 진영이다, 진영이. 근데 네 목소리가 와 그러노? 어디 아프나? 아니다. 내 아픈데 한 개도 없다. 다친 데도 없고 말짱하다.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라.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내 새끼 많이 힘들지? 응? 아니다. 한 개도 안 힘들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건강히 잘 있어라, 엄마. 여보세요? 어, 엄마! 엄마! 진유가! 밥은 잘 먹고? 어? 어, 엄마! 나 밥 잘 먹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늦어? 전화가 고장났나? 어, 전화가 고장났나 봐. 자꾸 끊기네. 아무튼 우리 동강아지 다치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 알았지? 똥강아지 갈 때까지 엄마도 잘 있고 그럴게. 엄마 잘 있어. 내 차례야? 입대 후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듣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할 말도 너무 많아 어떤 얘기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여보세요? 그러나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치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보세요? 혹시 종원이니? 어. 어머 종원아, 정말 너 종원이 맞아? 어. 어떻게 전화했어? 엄마 생일이라고 전화한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군대 가더니 철들었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집에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 말고 그냥 너만 잘 있으면 돼. 야, 응급병 오겠다. 그만 끊자. 저기 뭐야, 전화 끊어야 돼? 그래 그래, 괜히 혼나지 말고 끊자. 저 종원아, 엄마가 퇴소식 때 갈 테니까 그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있어. 엄마. 어? 왜? 사랑해요. 할말 많았는데 눈물이 나냐. 그래도 그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그치? 그렇게 좋아? 할말 많았는데 눈물이 나냐. 그래도 그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그치? 그렇게 좋아? 이 자식들이 진짜. 비록 돌아가는 길에 얼차례를 받아야 했지만 우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엄마, 엄마, 엄마. 그 시절 우리에게 그보다 힘이 되는 이름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 아, 내가 빼놓은 거야. 아, 이거 또 가벼운 거. 아, 가벼운 거. 내가 빼놓은 거라고. 훈련소 4주차 막바지로 향하던 어느 날 내 무반에는 전에 없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훈련소의 마지막 관문이자 끝판왕 40km 야간 행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형, 왜 우유곽을 전투화 바닥에 깔아요? 나 자식아, 전투화 바닥에 우유곽을 딱 깔면은 물집이 하나도 안 잡힌다는 거 아냐? 아, 그래요?
아이고, 올드하기 우유곽은 씨. 물집 방제는 이게 최고지. 응? 어? 그거 여자 스타킹 아니야? 맞다. 뛰어난 착용감과 신축성으로 물집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타킹. 와. 야, 근데 넌 훈련소에서 여자 스타킹을 어떻게 구했냐? 지금은 날 떠나버린 구 마정냥이 편지 속에 숨겨 보내줬던 마지막 선물이다. 진짜 볼까? 어? 이모고. 뭐야? 이거 와리 기노 이거. 야, 이거 팬티 스타킹이네. 좋겠다. 아이씨, 판타룩을 보내야지. 반쪽 스타킹을 보내면 뭐야잔 말이고. 씨. 그래도 사람 어쩔 수 없지. 뭐야? 응? 이거 진짜 신으려고? 신어 지금 안 신나. 아, 진짜. 아이 들어 이거. 멋졌어. 그렇게 우린 죽음의 야간 행군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다. 드디어 우리의 야간 행군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덜 힘들지 않냐? 40km를 내리 걷는 것도 아니고 50분 걷고 10분 쉬는 건데 뭐가 힘들다는 거지? 이 정도면 2박 3일 또 거뜬히 걷겠구만. 하지만 그건 섣부른 착각이었다. 정신! 자, 지금부터 비상식량 초코바를 나눠주겠다. 초코바! 정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그때 꺼내봐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야, 초코바다. 이제 하나씩. 죽을 것 같은 순간이요? 야, 도현, 너 이제 좀 쉽다. 시간이 갈수록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철모는 머리를 조여왔으며 군장은 물먹은 송처럼 점점 더 무거워졌던. 거기다 발바닥은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물고였다. 아이고, 올라붙이라랴. 젠장, 이놈의 우유곽은 미끌거리기만 하고 소용을 한도 없는데 우유곽은 괜히 넣어가지고. 아이, 간지러워 뒤지겠네. 이놈의 스타킹 정전기 때문에 따갑고 간지럽고 그러고 와이래 똥꼬에 끼노. 아, 미쳐부겠네. 모두들 점점 체력의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다. 차라리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 그 순간, 41차 어마어마한 유혹이 찾아왔다. 앰뷸런스다, 앰뷸런스. 저 앰뷸런스에 타기만 하면 행군은 끝인데. 타고 싶다, 죽도록 타고 싶다. 확 쓰러져버릴까? 다들 잘 가는데 나 혼자 여기서 쓰러지면 진영이 저 자식이 또 고추띠라고 놀려들 게 뻔한데. 아, 어떡하지? 윤지야, 개안나! 야, 윤지야, 왜 그래? 윤지야, 정신 차려봐, 임마! 정신 차려봐! 야, 야, 윤지! 군인님 모셔라, 보자! 그래! 기절한 것 같습니다. 뭐 어디 한번 볼까? 하지만 앰뷸런스 탑승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군의관님의 과학적인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이구, 기절한 놈이 웃네? 이놈의 새끼, 빨리 안 일어나! 아, 이 자식이 끝까지. 그래, 좋아. 어디 참을 수 있으면 참아봐, 이 자식아. 빨리 대열로 튀어가, 임마! 예, 죄송합니다! 야, 기어 내라! 열어줘! 야, 신발 유지! 김대장님! 왜?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딱 반 왔다. 앞으로 20km만 가면 된다. 20km. 이런 젠장. 지금도 죽겠는데 아직 반이나 남았다니. 나 어떡해. 나 당 떨어졌어. 야, 누구 초코바 있는 사람 있어? 야, 초코바. 없어요. 다 먹었지.
에라 이 자식들아, 뭐 힘들다고 그걸 벌써 다 쳐묻노. 기절한 척 휴까지 한 놈이 큰 소리는. 아, 나는 내 달콤한 초코바 하나 먹어볼까. 초코바 어디 갔지? 아까 넘어질 때 떨갚은 것 같아. 찾으러 가야지. 야마, 아 이렇게 깜깜한데 그걸 지금 어떻게 찾아? 그냥 포기해. 절대 포기 못한다. 재종우, 네가 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 싫어. 반 줄게. 야, 이제 기사. 장서 임마. 장성렬. 내 사랑 초코바이 어딨니? 버텍 좀 기나와 줄래? 어? 아이씨, 분명히 여기쯤이었는데. 어? 저기다! 기사, 기사다, 기사다! 잘했다, 최종호이. 초코바야, 어디 갔다 인제 왔노? 엄마, 나 반 띄워준다며. 안 그래도 띄워줄라 했다 이 자식아. 따나. 에? 이게 뭐야? 이게 반이야? 약속이 틀리잖아 이 자식아. 니는 니 거 하나 다 처먹다 이거. 그거 먹고 떨어져. 이런 치사한 자식, 반 내놔 이 자식아. 나 알아. 안 내놔 이게. 엄마나 또 놀아. 이 자식아 안 돼. 어? 아! 아, 그러게 반 줬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임마! 닥쳐라, 이 살인자 새끼야. 니 때문에 내 쪼꼬바가 죽었다고, 씨! 쪼꼬바야,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마라. 땅콩도 다 티났던데, 씨.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 어휴. 아,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설마, 물이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건 아니겠지? 야, 비워 내라, 어이! 잘했어!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진짜 우리 두고 간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를 두고 간 걸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무단히 탄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 타령. 아이씨, 이러다 우리 영창 가는 거 아니야? 아이씨. 침착해라 자식아. 어떻게든 돌아가면 된다. 어떻게든. 어떻게? 자, 우리가 방금 휴식을 취했으니까네. 앞으로 50분 동안 행군을 할지고 다시 휴식을 취하게 될게요. 이놈 파악은 휴식 시간에 하니까 앞으로 50분 안에 어떻게든 복귀하면 된다 이 말이지. 오, 그럴싸한데? 이럴 시간이 없다. 버텨뛰라. 이게 뭐고? 야, 길이 두 갠데? 아쉬워. 누가 한 거야, 이거. 내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이쪽. 아이씨. 야마, 그걸 어떻게 믿어? 아, 내 침은 한 번도 틀린 답을 준 적이 없다, 아이가. 아유, 저씨. 같이 가, 이 자식아. 아유, 씨.
근데 이런 대로도 행군을 할까? 하긴 뭐래 이 자식아. 네 잘못 들었잖아. 으이, 네 말을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 이제 다 틀렸어. 이런 젠장. 정훈아, 걱정하지 말고 내 맘 믿으라. 아이씨. 여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맘 믿으라, 내 맘. 고라신 분! 아이, 고라신 분이요! 아이. 아니, 그게 아닌데. 내가 택시 경력 17년 만에 행군하다 길 잃은 군인들은 또 처음 되어보네. 아니, 그 사정은 딱한데, 어? 아, 이거 언제까지 계속 돌아야 돼? 아저씨, 마지막으로 딱 한 바퀴만 더 돌아주세요. 예? 앞으로 30분 안에 복귀 못하면 우리 탈영명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저씨. 네? 아, 나 참 이거 미치겠네. 아니, 근데 택시비 있어? 뭐야? 왜 대답길 없어?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며칠 있다 퇴소식이거든요. 그때 바로 계좌 이체 해드릴게요. 더블로. 예? 예, 더블. 아, 나 참 돌겠네, 이거. 아, 참. 아, 여봐. 저기 뭐지, 저거? 어, 저기 사람들이 저 줄 서서 걸어가잖아. 저거 맞지, 저거? 어, 예. 네. 예, 맞는 것 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스톱. 알았어. 자, 얼른 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계좌번호 좀. 됐어. 가서 들키지 말고 운전을 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나. 어? 철무치군. 디자인이 참 아방가르드한데? 뭐지? 저기. 아저씨 누구세요? 그런 댁은 누구? 에? 에? 일조? 일조? 일소대도 아니고 일조는 뭐지? 아, 제가 대학생 국토대장정 일조거든요. 진짜. 와, 진짜 신기해. 이런 젠장! 국토대장정이라니. 행군행렬이 아니라 국토대장정이라니. 이런 젠장! 왜 알아, 진짜.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에이, 다 망했어, 씨. 마, 나도 짜글라 죽겠으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좀. 씨. 아이씨, 궁지는 왜 이렇게 낑기름이. 아, 이러면 빤주스타키 왜 확 벗어 뿌야지, 진짜. 씨. 아이, 그거 길에서. 나, 씨. 길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씨. 아, 쏘.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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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즘 군인 아저씨들은 이 스타킹도 신나 봐. 네. 와, 이게 완전 이거 변태 왕국이구만. 뭐? 변태? 응, 변태. 아따, 이 폭주정 양반이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죽고 싶나? 에? 아유, 놓고 말씀하세요. 후회하기 싫으면. 난 평생 살면서 후회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
너 뭐야? 죽고 싶어? 그게 아니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는 무슨 오해? 에? 이 자식들이 죽으려고 지금 환장했나?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엎어! 왜들 이렇게 소란스러워? 죄송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자식들 자꾸 시비걸지 않습니까? 어? 이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만. 이게 행님, 그게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오해를 무슨 오해? 진짜 잘 탔습니다. 야, 니들 어느 부대 소속이야? 예, 34단 소속입니다. 어? 야, 니네 사단이야? 예, 그런데요? 이야, 이런 우연이 있나? 야, 이런 데서 직속 후배를 다 만나고? 야, 나 14단 출신이야. 이야, 반갑다, 야. 반갑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야, 고참을 봤으면 경례부터 해야지, 인마. 충성! 충성! 야, 근데 니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예, 그게 사실은요. 저희가 행군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뭐? 길을 잃어 행군하다가? 이야, 이렇게 덜 떨어진 놈들을 봤나? 바보 아니야? 영창 가겠네? Go to the 영창! Welcome to the 영창! 아이씨, 웃지 마세요. 가뜩이나 걱정돼 죽겠는데 10분 안에 도착 못하면 우리 영창 간단 말이에요. 야, 걱정 마. 내가 도와주지. 야, 내가 14단 행군 코스 내가 쫙 깨고 있거든. 야, 내 후배들 영창 보낼 수 없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얼른 타. 예. 네, 알겠습니다. 가자. 자, 꽉 잡아. 떨어지면 대뇌 전두엽을 다칠 수 있으니까. 네? 대뇌 뭐요? 대뇌 전두엽. 아주 중요한 부위지. 출발! 대뇌 전두엽? 뭔지 모르지만 입에 쫙쫙 붙는구만 이거. 내려! 네? 왜요? 글쎄, 내리려면 내려! 예. 자, 앞으로 5초. 저쪽 모퉁이를 잘 봐. 5, 4, 3, 2, 1. 어? 맞다! 맞아! 저희 부대 사람들이에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고 우리가 시선을 끌 테니까 조용히 합류하도록. 알겠습니다. 자, 가자. 자, 가자! 복귀를 축하한다, 후배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우끼린 감사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대뇌의 전두엽에 꼭 새기기 바란다. 네, 대뇌의 전두엽에 평생토록 새기겠습니다.
어, 야, 종훈아, 진영아, 너희 어디 있었어? 안 보이던데? 뭐? 어? 어, 이, 이 뒤에 있었어, 뒤에. 아, 그래? 야, 근데 너희들 이거 콧물이 여기 옆으로 쭉 무슨 오토바이 탄 사람처럼 이거 왜 이러냐? 오토바이는 무슨 임마. 어, 야, 가자. 가자. 그렇게 우리는 대내 전두엽을 강조하시던 폭주족 선배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무사 복귀할 수 있었다. 야, 나를 해로운 받았나? 예스! 좋다. 자, 그러면 10분간 유지! 야, 10분간 유지! 이게 얼마 만에 맡아보는 MSG의 향기냐. 빨리 먹고 싶다. 어, 나도. 어? 야. 3분 다 됐다. 먹자. 아, 장알맹이다. 어? 아, 이게 뭐야? 아, 물이 미지근하니까 하나도 안 익었잖아. 아씨. 야, 우리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갈 때냐? 돌멩이도 씹어먹겠구만. 야, 그거 안 먹을 거면 나 줘. 아, 왜 그래요? 근데 다 먹을 건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아유, 모르겠다. 어? 우와. 아, 저기. 어? 아.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건 처음이었다. 와, 진짜 그림이래, 그림. 그렇게 한참을 우린 말 없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했다. 다시 죽음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어, 왔어. 힘내자. 발 쓰지 말고. 야, 좀만 더 힘내서 가자. 다 왔어. 행군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갔고 내 체력도 점점 한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죽어라. 동훈아! 야, 지정아, 일어나! 일어나, 임마! 다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뭐? 못해? 자식, 못한단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그러고 네가 남자야! 잘 들어, 내 사전에 우리 소대에 나오자는 없다. 빨리 일어나! 너무 힘듭니다. 한 발자국도 못 걷겠습니다, 부대장님. 자식, 너만 힘들어? 너만 죽을 거 아니고. 네 동기들도 힘들지만 다 참고 견뎌내고 있잖아. 겨우 이따위 훈련에 쓰러진 놈이 무슨 나라를 지켜! 나약한 자식이 산에 놈이 오기도 없어! 노력을 기운은 남았나 보지? 그럴 기운 있으면 일어나서 걸어, 이 한심한 자식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야, 죽어라. 아, 조금만 참아, 죽어라. 어? 아, 돌아가! 또 출발! 지종은, 군장 내놔. 군장 내놔, 이 자식아! 같이 가자. 모두 함께 끝까지 같이 가자! 알겠지? 네, 알겠어! 가자! 동기야! 다시는 목걸이도 닫았지만 난 혼자가 아니었다.
묵묵히 내 짐을 짊어지는 선배가 있었고 내 다리가 되어주는 동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절대 쓰러질 수 없었다. 얘들아, 얘들아, 저기! 부대 정문을 보자 뭔지 모를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솟구치고 목이 메어오기 시작했다. 집이다! 집에 나왔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이대를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집이다! 집에 나왔다! 거기야! 김대리야! 만주이거 정말 고맙대. 이제 이걸로 오주근의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도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된 기다. 축하한대. 자, 박수와. 그렇게 훈련소에서의 모든 훈련이 끝이 났다. 뭔가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과 감동이 몰려왔고 다 큰 산의 놈들이 동시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고생 많이 했다! 며칠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의 태소식이 찾아왔다. 충성! 바로! 자랑스러운 신병교육 수료생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5주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여러분께 아낌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계급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진짜 군인의 증표인 2등병 계급장은 부모님들께서 직접 달아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명! 이준! 준이야! 준! 5주 만에 부모님을 만난 동기들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절대 울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버지, 부모님께 남자답게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종훈아! 그러나 참을 수 없었다.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자동 발사됐다. 하지만 정말 행복했다. 이 계급장부터 달고. 아, 조은아, 세상에 너 훈련하느라고 힘들지 않았어? 아니다. 우리 아들 이제 아주 그냥 늠름해졌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행복했었던 게 하나 더 있었다. 그건 바로 사제 음식이었다. 난 그동안 먹고 싶었던 치킨, 피자, 콜라, 초코빵을 원 없이 먹었다. 아유, 천천히 좀 먹어. 체하겠다. 괜찮아, 엄마. 까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아휴, 불쌍한 내 새끼. 얼굴이 이게 뭐야? 분명히 다 그렇지 뭐. 그만 울어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좀 마시. 엄마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어느새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면회 시간 끝났다. 저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십시오. 아, 벌써 끝난 거야? 너도 집합! 아우, 이거 다 먹지도 않았는데.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저기, 몸 건강하게 잘 챙기고, 엄마 면회 또 갈게, 어? 알았어요. 그래. 어서 가. 어서 가. 엄마. 손을 놔줘야죠. 저 늦게가 먹었나요? 내가 손을 잡은지도 몰랐네. 어서 가. 엄마. 저 개될 때까지 건강히 계세요. 잠깐의 만남을 뒤로한 채 이별하려니 아쉬움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진짜 갈게요. 그렇게 중서 또 다시 엄마와 이별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별이 찾아왔다. 이별 이병 김동현 이병이 예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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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이병 이영훈 이제 진짜 군인 된 것 같다. 아유 너 뭐 무거워서 쓸 수가 있나 이거. 아 안 그런가 최이병. 최이병? 근데 우리 그동안 이거 하나 받으려고 그 고생을 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야 근데 너 자대 배치 어디로 받았어? 나는 123대대요. 형은요? 아 나 65연대. 야 영훈이 너는? 어 나 143대대. 어? 나랑 똑같네? 어 진짜? 오 예. 같이 하겠네? 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와 좋겠다. 좋겠다. 근데 얘들아 그럼 우리 오늘이 마지막인 건가? 그럼 우리 이제 못 보는 거네? 42번은 43번, 43번은 45번 잘했어. 이런 식으로 2인 1조가 되는 거다. 빨리빨리 한 거지. 너 햄버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히어로 영웅 맞나? 그럼 뒷머리 세다 놓고 왔어. 끝까지 무겁다 이거다. 전우가 더 중요하다. 5주 동안 함께 훈련받고 구르고 울고 웃던 동기들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 우리가 영호 헤어지나? 휴가 때 만나면 될까 아이가? 자, 이거 다 전화번호 적어라. 100일 휴가 때
시외 버스 터미널 1층에 햄버거집에서 다 만나는 기다. 12시까지 돼. 늦지 마라. 안 기다린다. 알았지?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야. 누가 안 나온다 그래. 당연하지. 야, 늦지 마. 당연하지. 누가 늦게 와. 야, 걱정하지 마. 야, 무슨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이 지옥 같던 훈련소와도 영영 이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별이 찾아왔다. 자, 주먹! 주먹! 다들 준비 다 됐지? 예, 됐어! 그래, 그동안 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았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 됐습니다! 왜냐? 미안했다. 너희들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라. 원망 안 합니다, 장조교! 님. 밤길 조심하십시오. 아저씨입니다. 아무튼 정말 고맙다.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불평, 불만 없이 잘 따라줘서 고맙고, 다치지 않아줘서 고맙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훈련병이어서 내 훈련병이어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대면 연락드려라. 술 한잔 사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생드렸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차렷! 로봇컵 분대장님께 대한 경례! 충성! 축! 승! 바로! 예! 이 자식들이 진짜. 이 뭔데 이 자식들 지금 뭐 하는 짓들이가? 어이! 얘네들 지금 제정신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디냐? 이럴 시간에 사진이나 박자. 자자자, 이쪽으로 온나?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자자, 자자자자자. 야, 뭐하러 부인이라? 하나, 둘. 아무나. 하나, 둘.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나의 훈련소 생활은 막을 내렸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인생 가장 뜨거웠던 시절을 함께 보낸 전우를 생각해 목이 메어왔다. 하지만 100일 휴가 때 시외 버스 터미널 1층 햄버거 집 앞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들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녀석들.
없었어요. 손님? 누구? 몰라. 할아버지 군대 친구라던데요. 군대? 야? 너! 호창이! 네가 여길 어떻게? 어? 아이, 잘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아이, 더 크게 말해보라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 있잖아. 그만 잠자고 일어나란 말이야. 인간아! 아십시오. 어떻게 훈련 나와서까지 늦잠을 잡니까? 예? 훈련이라니. 그게 무슨... 내 손주... 내 손주 어디 갔지? 아, 손주는 개불. 아, 제발 꿈꿨어? 꿈이라니! 방금 전까지 내 손주가... 아, 무슨 헛소리야. 뭐 훈련 나와서 손 잡았어? 내 꿈을 꿔놓고 헛소리하고 있어.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아직도 군인인 거야? 이런 젠장! 군대 말년에 인생 말년 꿈을 꾸다니! 거기다 아직도 제대를 못했다니! 이런 젠장! 말도 안 돼! 대병장님! 제발 잘 때 방구 좀 끼지 마십시오. 제가 잘 때 몇 번이나 깨는지 아십니까? 뭐야? 아, 그리고 이빨도 좀 닦으시지 말입니다.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입에서 냄새 엄청납니다. 뭐 똥 드십니까? 완전 똥내가. 뭐 임마! 그리고 발도 좀 닦으십시오. 발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자식이 죽겠지마! 오 냄새! 오 냄새! 어? 너 뭐야? 처음 본 얼굴인데?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 어쭈. 이젠 처음 보는 놈까지 날 무시한다 이거지? 이러고도 니들이 무사할 것 같아? 아, 뭐 어쩌라고 뭐? 야, 얼른 가서 좀 씻겨라. 손주를 찾아둔가 더러워 죽겠네. 제발 빨리 제대는 하십시오. 지겨워 죽겠습니다. 일단 이빨부터. 발부터 닦아야 합니다. 이빨부터. 발부터 닦아야 합니다. 발 그냥 내보내라니까 진짜. 지겨워 죽겠네. 좋아. 니들이 불난 집에 휘발유로 들이붓는구만. 아? 도저히 용서 못해. 야, 뭐 저거. 일곱 개의 구슬을 다 찾으면 하지 말수 소원이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찾아라 드래곤 볼. 아, 진짜.